모델의 수입. MBTI 제 이상형은 패션쇼를 사고 나면 리프트를 줄 때가 있어요. 다 때려치고 모델을 한다는 건 정말 용기가 가득했다. 나한테 나 이러면서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들었어. 진짜 공중에 떴어. 그래서 모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람 면전에서 유캔고 결국엔 그냥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직.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고봉호입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에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Q&A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댓글을 달린 것 중에서 좀 선정을 해봤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자기의 궁금증이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더 궁금한 게 있다 싶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글로 좀 적어서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랑 몸무게랑 나이. 제 키는 컨디션이 좋으면 188이고요 188.0 나오고요. 몸무게는 패션쇼를 서야 되는 시즌에는 64에서 66kg을 유지하고, 평소에는 그냥 68, 69 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는 1994년 12월 28일생입니다 제 MBTI는 ENTP고요 제가 테스트를 딱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이게 무료 테스트니까 확신은 안 가. 원래 계획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일단은 ENTP다 지금 현재로선. 취미를 저는 항상 찾아서 헤매요. 취미가 많은데,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쇼핑하는 게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부작거리는 걸 너무 많이 해서 취미 많고요. 계속 많이 생길 예정인 것 같고, 보통 쉬고 놀고 게임하고 커피 마시고 쓸데기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이상형. 제 이상형은 딱히 이렇다 할 구체적인 뭔가 이상형이 좀 없고, 그 무언가의 그 포인트나 뭔가 약간 좀 매력에 꽂히는 것 같아요. 딱히 난 연예인 이런 스타일 좋아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 좀 자기관리를 할 줄 알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리고 여성스러운? 그럼 있는 거네 이상형은. 그쵸, 그 이상형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 평소 성격 차분하고 은은하고 흥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런 흥분한 상황에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내가 지금 흥분했는데 찍을 수가 없잖아. 열정 넘치고 흥분하고 신난 상황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다. 아직은 그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평소 많이 차분한 편이긴 합니다. 많이 차분하고 화를 잘 안 내요. 옷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그 무언가 약간 포인트 주는 거. 검정으로 가다가 여기 하나에 색깔 포인트가 딱 있어. 신발에 뭔가 핑크색을 줬어.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입었는데 액세서리에 힘을 줬어. 그러니까 뭔가 단조로운데 거기서 색을 하나 주든가 액세서리 같은 거나 옷 자체에서 좀 독특한 포인트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거 말고는 고급스럽게 입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좀 고급스럽게 입고 싶다? 원래는 마른 체형인가요? 다이어트를 하신 건가요? 원래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긴 한데 요새 들어서 살이 조금씩 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막 먹는다고 먹는 대로 찌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 그 중요한 시기 전에 붓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요. 일단 짜고 자극적이지 않은 거 안 먹고,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그냥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이어트식 채식을 많이 합니다. 옷 액세서리 중 가장 아끼는 아이템, 저는 새로 산 걸 제일 좋아해요. 그 옷만 입게 돼. 안 질렸거든. 그래도 가장 아끼는 아이템은, 제가 한 번씩 큰 돈을 벌 때나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엄청 비싼 고가의 액세서리를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반지 같은 거 엄청 잘 잃어버리는 스타일이라 진짜 잃어버린 것만 30개는 넘을 거예요, 반지는. 근데
비싼 게 없었어. 비싼 게 하나도 없었고 비싼 아이템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다 잃어버려도 뭔가 귀걸이랑 목걸이 비싼 거 가끔 끼거든요. 그거는 애지중지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저는 가족이랑 쭉 살았고 서울에서만 계속 지냈었어서 딱히 외로움을 느끼는 성격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장기 체류를 혼자 하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사람이랑 말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하루에 한 번도 누군가랑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입을 연 적도 없고, 그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그냥 2만 보씩 화염없이 걷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찾고 있어요. 내년에도 저는 해외에서 혼자 살 생각인데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은한 향을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파리에서 조브이라는 향수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추천받아가지고 샀던 향수 하나 쓰고 있고, 엉빠성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딥티크 향수도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은은한 향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나 아티스트 뮤직큐. 저는 포드쿤스트와 이 아이가 만든 XI, 개인적으로 EIC를 좋아합니다. 아이돌도 좋아하고요. 수능이 끝나면 꼭 해야 하는 거 세 가지. 꽐라대기, 친구 많이 만나고 여행을 가봐야 돼. 왜냐면 저는 뭐든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많이 가봐야 돼. 그래야 그게 가장 큰 어렸을 때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하기,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다 해봐야 돼. 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적게는 맥주 한 캔부터 많이 소주 네다섯 병까지도 마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진짜 죽지 않을 자신 있고요. 평상시에는 소주 한 병, 와인 한 병, 맥주 1리터? 편집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편집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에서 뭐 물어보면 옆에서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고 찾아보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편집은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기술들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영상 한 편 올리시는데 편집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고 있는데 한 4일? 5일? 4, 5일 걸립니다. 한 영상 10분에서 15분 기준으로 혼자 찍은 거 가지고 컷 편집하고 자막 달고 그거 영어 번역까지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4일 동안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 말다 하다 말다 하루에 그냥 반나절씩 소요해서 4일 정도 걸립니다. 첫 영상 만들 때 2주 걸렸어요. 유튜브는 진짜 솔직하게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게 맞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은 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렇다고 연락을 막 자주 하는 편도 아니어서 그냥 일상들을 전부터 찍어왔는데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가족들한테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좀 보여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친구들의 조언에 바로 편집을 시작했죠. 모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본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진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모델이 되기까지 과정.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근데 키가 아직 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어렸었을 때 패션 블로그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릿에서 입고 다니는지를 보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가로수길에 처음 가봤어요.
길거리 포토그래퍼한테 사진을 찍혔는데 그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보고 뭔가 너무 짜릿함과 그 몇 년 동안 인터넷으로만 보던 게 이렇게 사진이 올라온 걸 보고 재밌다, 모델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일 때려치우고 그냥 모델을 준비했죠. 군대를 갔다 와서 아카데미에 들어갔고 SBS 슈퍼모델 대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도 뭐 도전해보고 하여튼 결국에는 모델 에이전시랑 전속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가 한번 외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아시아 트립을 돌 때가 있었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의 많은 모델들이 거기 미팅을 받지. 근데 나는 안 됐어. 내 친구들은 됐고. 왜냐면 영어도 너무 안 됐고 그냥 마음에 안 들었나. 하여튼 안 됐는데 난 그 전까지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해외에서 패션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뭔가 먼 나라 이야기, 나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해외에서 쇼를 써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모델 에이전트를 대면하고 이제 그때부터 해외에서도 패션쇼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저는 직접 그들한테 메일을 다 돌렸어요. 뭐 유럽에 있는 3대 도시에다가 연락을 다 돌려서 제가 약속을 다 잡고 직접 유럽으로 가가지고 미팅하고 에이전시 구하고 해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면에 있는 앵글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걸 사전에 생각을 하고 걸어나갈 때는 큰 생각 안 합니다. 카메라가 어딨지? 이걸 찾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네모나게 이렇게 있으면 이 밑을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요새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그 순간에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저도 관객을 본다던가. 시선은 정면인데 다 보여. 그러면 한 번씩 미소도 좀 지어주고 그런 거 합니다. 별 생각 안 해요. 진짜 많은 나라에 가봤고 솔직히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결국엔 누구랑 가서 뭘 했는지, 어떤 경험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재밌었으면 그 재밌었던 추억의 나라로 남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시를 가도 누구랑 가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델에 대한 만족도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모델에 대한 만족도. 아무래도 사진과 영상이 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뿌듯해할 수 있고 가족들이 진짜 좋아해 주거든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제 해외를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 저처럼 이제 다양한 해외에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나 단점, 경쟁이 너무 심각하고 일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솔직히 돈 못 법니다. 일반 직장에서 버는 월급보다 한 번에 벌 수 있는 금액들이 크지만 그건 일이 많을 때의 경우고 일이 없고 돈을 못 법니다. 전반적으로 비전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원래 꿈이 디올쇼에 서는 거였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라기보다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뭔가 좀 공허함과 허망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다음에 무언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생각과 시간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흘러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바사 케바케. 저는 하이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받는 돈으로 이거 얘네한테 선물 받은 거다 생각하고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면서 스스로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패션쇼를 사고 나면 기프트를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올에서는 쇼를 살 때마다 항상 그 시즌에 새로운 티셔츠를 늘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올 쇼를 다섯 번 했는데 다섯 개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유명한 모델들이나 디자이너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들은 받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모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는요 그 나라마다 에이전시가 있고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한국의 에이전시에서 스케줄을 잡아줍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한국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델이면 단가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에이전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밀라노 회사만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일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에이전시만 있어도 외국에 있는 일을 잡아올 수도 있고요. 20살 대학생인데요. 모델을 너무 하고 싶은데 다른 전공이 있고, 최근에는 1일 모델 시험을 받고 워킹도 배워봤고 자세히 정도 배웠어요. 오디션도 해봤어요. 그때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즐겁다고 우리들이 듣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카데미 비용, 모델로서 적합한지. 네, 현실적이죠. 모델이라는 직업을 본업으로 삼지 않는 게 난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모델 학과로 온 친구들보다 오히려 아예 생뚱맞은 데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모델이 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업으로 삼기에는 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나가면 되는 거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하던 거를 다 때려치고 하는 거? 좀 사활을 많이 걸어야 되지 않나. 다 때려치고 모델을 한다는 건 정말 용기가 가득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안 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플러스로 해라.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보고 잘 됐었을 때 그때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2019년 6월 지방시에서 데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인상이 가장 깊었어요. 왜냐면 나는 쇼의 컨펌이 아니었거든. 근데 지방시는 파리에서 하는 쇼인데 그때 피렌체까지 갔어. 나는 이미 기차 타고 여기를 가고 있는데 나는 컨펌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가서 피팅을 하는 거였어. 근데 얼마나 쫄렸겠어.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서 그냥 가래, 그때 가. 근데 너 확정 아니야? 너 그냥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때 마음고생 엄청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내가 두 번째 착장인 거야. 아니 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면서 근데 갑자기 나한테 두 번째를 줘? 제가 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보다 더 빨리 갔어요. 12시간을 기다렸어. 12시간을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돼? 초긴장 상태로 12시간을 버텼는데 심지어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엄청 더웠고 한국 모델들 많았고 런웨이는 1km였고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였거든. 그때 4번인가 5번을 했는데 막 몇 명은 거의 먹어가지고 쓰러지고 누구는 그냥 넘어져서 다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최종 리허설 때 모든 연출가랑 디자이너랑 팀들이 다 나와서 앞에서 보고 있었어. 근데 1번이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내가 왼쪽으로 따라간 거야? 거기서 가장 대빵 연출가가 나한테 나! 이러면서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들었어. 진짜 공중에 떴어. 나를 들어가지고 내 자리에다가 나를 던졌어. 나를 막 이렇게 밀어넣었어. 그래서 그때 1km를 이렇게 막 걸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내내 5만 가지 생각을 다, 데뷔 못하고 이거 잘리겠네? 나 이제 쇼 어떡하지?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나 어깨 축 처져가지고 돌아왔는데 뒤에서 이제 한국 남자 모델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깨 동무를 탁 하면서 형 앞에서 어떤 중심 같은 애가 틀렸어. 그거 나야. 나가 동생이야. 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캐스팅 디렉터가 와가지고 너 만약에 무대에서 틀리면 너 앞으로 쇼 없을 거야? 하하하! 웃으면서 가더라고.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안 웃기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막 패션쇼 할 때 예민해져가지고 되게 까칠한 사람인데 나한테 장난을 던진 거야. 그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살았던 거야.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었더라면 난 그냥 거기서,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었고 그냥 넘어가줬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가끔 가다가 파리에서 내 멱살 잡았던 연출가를 가끔씩 만나거든. 그럼 진짜 그때마다 또 내 눈 깔고 가고 눈을 못 맞춰. 난 아직까지도 무섭지. 모델의 수입,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사바사. 사람마다 다르고 일마다 너무 달라요. 일 자체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패션 모델이라는 영역 말고도 광고 모델 있고 피팅 모델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한 번 벌 때 직장인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광고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보통 없어요. 월급이 빵원인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두 달, 세 달 돈이 안 들어오다가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몇 백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일이 너무 건수별로 돈을 버는 거여서 가장 큰 수입원은 광고와 고정 클라이언트입니다. 항상 찍어야 되는 온라인 촬영이나 룩북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어요. 그것들을 많이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매거진, 패션쇼나 잡지 촬영은 돈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남자 모델보다 여자 모델이 일의 수요도 훨씬 많고 받는 금액도 훨씬 큽니다. 이것도 사봐서. 그쵸. 이것도 사봐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갑내기 모델들이랑 좀 많이 친하고, 그 외에는 이제 데뷔 때부터 같이 했고 같이 계속 살았었던 이승찬이나 친한 사람 너무 많아요. 두루두루 다 친한데, 그러게 난 두루두루 친한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저를 모델로 써주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디올이랑 에르메스 좋아하고, 최근에 피어도 쇼를 샀는데, 피어도라는 브랜드 자체를 쇼를 서서가 아니라 그 원래 그 기존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여성복이긴 했었는데 쇼를 사게 되어서도 되게 좋았었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너무 많아요. 앞에 지나가다가 나 저거 잘랐었던 브랜드야 이러면 막 진짜 꼴비기가 싫어. 근데 또 낯서준다? 너무 좋아. 모델로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안 됐을 때죠. 지금도 캐스팅을 보러 다니고 캐스팅에서 잘릴 때가 훨씬 많아요. 몇십 배로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그러다가 한 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 면전에서 You can go 이런 거를 계속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뭔가 그런 힘든 포인트가 생기는데, 결국엔 그냥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직 조금의 무언가는, 희망찬 나의 기대, 희망 고문이 조금 있으나 지금은 처음에 비해서 상대한테 거절당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무뎌졌어요. 극복법은 많이 겪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일단 Q&A를 모아봤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모든 건 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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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지금까지 고흥우의 Q&A였고, 다음 기회에 더 재미난 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아준. 안녕하십니까, 태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합장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이상해, 이게 더 이상해요.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 고맙습니다.